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의 원작 웹툰을 제작한 웹툰 제작사 와이랩이 올해 첫 성장성 특례 상장에 나섭니다. 이 성장성 특례는 회사의 성장성을 기반으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. 와이랩의 성장 전략은 무엇일지 심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번 달 코스닥 시장 상장에 도전하는 와이랩. 창사 이래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와이랩은 성장성 특례 상장을 활용합니다. 성장성 특례는 전문 평가 기관의 심사 없이 상장 주관사의 추천으로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테슬라 요건과 함께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도입됐습니다. 주관사의 추천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관사는 상장 후 6개월간 환매 청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. 즉 상장 후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자신감 원천은 세계관. 와이랩은 여러 웹툰들의 배경과 설정을 공유하고 캐릭터를 연계하는 세계관을 최초로 구축해 드라마 등 영상으로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저희 와이랩의 또 다른 웹툰적인 특징은 세계관입니다.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앙 기획적이고 집단 창작할 수 있는 스토리 작가 조직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와이랩의 독보적인 경쟁 우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해 매출액 298억 원을 기록한 와이랩은 2025년까지 매출액 974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. 다만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들이 현재 관리 종목 지정 위기에 놓여 있어 투자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 추천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 기업이 향후 성장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, 이 해당 산업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인이 반드시 본인 스스로 내려보시는, 그런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. 최근 웹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와이랩의 성장 전략이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.